아, 날씨 진짜 좋네. 아, 밖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아, 참, 너무 좋네. 어우, 벌써 덥네, 더워, 진짜. 어우, 선풍기도 좀 켜고. 밖에서 이렇게 노트북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아, 참. 캠핑하기에 틀림없는 날씨네, 틀림없는 날씨야. 아, 좋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이 접어들었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캠핑을 많이 하기 시작하시는 계절이 왔는 거거든요. 저도 진짜 캠핑을 하면서 그 느끼는 여유와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제 캠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노점상을 운영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선거철에 필요해서든 이 발전기를 요즘 이제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세요. 뭐 어떤 발전기가 좋으냐, 그리고 발전기 사용 방법, 아니면 발전기에 얼마만큼 용량의 전기를 걸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발전기에 대한 영상을 이제 보여봐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 봐 드릴 제품은 이제 젠코라는 브랜드의 발전기고요. 제네레다 코리아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이제 여기서 2kg, 3kg, 4kg 이렇게 세 가지의 저소음 발전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제가 한번 갖고 나와 봤고요. 근데 이제 캠핑을 하시거나 발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일수록 이 부정하기 싫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지만 이 혼다 발전기를 항상 최고로 생각하세요. 아, 저조차도 팔아보고 사용해 봤을 때 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젠코에서 2kg, 3kg, 4kg 저소음 발전기가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들고 나왔음을 동시에 혼다 발전기와 비교를 하면서 과연 진짜 이 우리나라의 제네레다 코리아, 우리나라 자존심을 걸고 혼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여기에 젠코 발전기랑 혼다 발전기랑 같은 키로수끼리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제 2kg 같은 경우는 외형상 크기 스펙이나 무게 스펙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보셔도 지금 거의 똑같이 생겼죠. 2kg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가 거의 둘 다 20kg 정도입니다. 20kg.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3kg는 좀 차이가 나죠. 이제 젠코 3kg 발전기 같은 경우는 38kg 정도고요. 그리고 혼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56kg로 거의 한 20kg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젠코 발전기는 지금 4kg까지 나와 있는데, 저소음 발전기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3kg랑 거의 동일하고 무게가 2kg 더 나가는 40kg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딱 봤을 때 2kg는 혼다 2kg랑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3kg 같은 경우는 크기나 무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4kg는 더 말할 것 없이 소형화가 되었고 가벼워졌고 출력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스펙은 이렇고요. 그리고 사용적인 시간은 이제 보통 혼다 발전기의 이 지속 사용 가능한 시간이 막 전기를 많이 먹는 걸 걸었을 때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게 먹는 걸 걸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에코 모드를 돌려서 돌렸을 때 혼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젠코 발전기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사용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 더 길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스펙이고 나와 있는 스펙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형적인 스펙과 무게는 요 정도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시동을 걸어서 두 가지 제품의 소음이라든가 전기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발전기 시동 거는 법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부터 시동 거는 모습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오일을 주입하고 시동 거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3kg로 보여드릴게요. 2kg와 3kg와 4kg의 차이는, 3, 4kg는 스타트 버튼을 꼭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이 세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걸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이 두 개는 배터리가 있어서 하네. 근데 2kg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직접 이렇게 스로틀을 당겨야지만 걸리는 방식인데, 요 3kg와 4kg는 당겨서도 걸 수 있고
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시면 2km는 또 자연스럽게 되니까 제가 3km로 해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플러그를 꽂는 쪽이 앞쪽이라고 가정했을 때 뒤로 돌립니다. 첫 번째. 자, 뒤로 돌리시면 요렇게 드라이버를 풀 수 있는 이 커버가 있어요. 4km도 마찬가지고, 자, 2km도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 콘센트를 꽂는 입구를 기준으로 뒤로 돌리시면 여기 드라이버 푸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요 드라이버로 푸는 공간을 풀어줍니다. 일단 자 이제 여기 드라이버로 요 볼트를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모든 발전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 오일을 넣는 쪽에 커버를 벗기는 행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동일하니까 자 이제 제가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요렇게 커버를 벗기시고요. 근데 이제 2km 같은 경우는 그냥 당겨서 시동을 거는 방식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3km와 4km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안에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 힘을 빌려서 세로를 튕겨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 3km, 4km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배터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방전이 되지 말라고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배선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면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방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3km, 4km 같은 경우는 꼭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주셔야지만 시동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엔진 오일을 넣고 나면은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열었던 커버를 다시 닫아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고 다시 반대로 돌리십니다. 자, 돌리시고 자, 2km도 제가 똑같이 지금 엔진 오일을 넣어놨는 상황이고 자, 두 개 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작동 방식은 다 똑같다라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고 어떤 발전기를 지금 보시더라도 작동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오일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위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 뚜껑을 여시고 자 휘발유를 부어야 되는데 요 거름망이 또 있습니다. 또 이거 있다고 빨리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빼고 넣게 되면은 안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나는 원인이 되니까 꼭 거름망은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휘발유를 부어주시고요. 자 조선 발전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포사이클 제품입니다. 포사이클. 그러니까 휘발유만 주입해 주셔야 돼요. 엔진 오일이랑 휘발유랑 섞어놓은 제품을 넣게 되면은 또 고장이 나니까 휘발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입을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휘발유를 가득 넣었는데, 2kg 같은 경우는 3.8L를 주유를 하시면 가득 차고요. 그리고 3kg와 4kg 같은 경우는 6.8L의 휘발유를 채우시면 가득 차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가득 찰 수 있는 주유량도 알아두시면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유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위에 이제 주유를 했는 뚜껑에 보시면 오프와 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숨구멍을 열어주느냐 닫아주느냐인데 이거를 온으로 하셔야지만 시동이 걸려서 꺼지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숨구멍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주유를 했는 뚜껑 위에 보시면 오프와 온이 있을 거예요. 모든 발전기가 똑같습니다. 요걸 온으로 돌려주시고요. 맨 3km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주유를 했는 뚜껑에 오프와 온이 있는데 온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걸 꼭 해주셔야지만 시동이 걸렸을 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발전기에는 시동을 걸기 전에 여기 지금 휘발유가 주입이 되도록 열어주는 이 온오프 또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km에도 있고 여기 3km에도 있고 4km에도 있는데 요 지금 레버를 온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온으로.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엔진 온오프가 있습니다. 엔진 온오프. 엔진 온오프를 온으로 또 올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시동을 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고 자 제품을 새거를 사서 처음 시동을 거실 때는 요 초크레버를 당겨 주셔야 돼요. 이 초크레버 같은 경우는 당기는 타입도 있고 옆으로 제끼는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거인 기계를 조금 더 시동을 잘 걸어주게 하기 위해서 초크레버를 당기시고 이제 시동을 거시면 되는데 이거 거실 때 처음에는 한 대여섯 번 정도 당겨 주시고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면
초코 밸브는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처음부터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자, 어느 정도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자, 오, 조용한데? 자, 이게 여기서 에코 모드를 지금 제가 에코 모드를 끄게 되면은 소리가 커지면서 이 지금 발전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에 걸어서 쓰려고 하는 제품에 소비 전력이라든가 와트수가 높은 제품을 걸 때는 이렇게 에코 모드를 끄고 쓰시면 되고, 혹시나 전기의 양이 적거나 안정적인 전기가 흐르는 제품을 쓸 때는 이렇게 에코 모드로 놓으시면 소리도 조용해지고 진동도 적어지거든요. 자, 요렇게 시동을 거시면 되고요. 자, 3km도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자, 3km 같은 경우는 이 슬로트를 당겨도 되고 요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걸 수도 있는데 스타트 버튼 한번 걸어 볼게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우와, 걸렸다 걸렸다. 요때 초코 밸브를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지만 시동이 안 꺼지고 걸리고요. 자, 이렇게 작동을 시켰고, 자, 여기도 보시면 에코 모드를 껐을 때랑 에코 모드를 작동시키면 굉장히 조용해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끌 때는 여기 보시면 오프 있죠, 오프. 오프로 내리시면 꺼지고, 그리고 연료 공급도 이렇게 차단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신기하다, 이거. 잠시만요. 자, 이제는 초코 밸브를 당길 필요가 없죠. 시동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자. 와. 야, 이거 시동 걸기 너무 편한데.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떠한 발전기를 마주하시더라도 시동은 거실 수 있겠죠. 버튼이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시동 거는 이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동 거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혼다 제품하고 소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시동도 너무 잘 걸려서 지금 놀랬고, 자, 소음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는 2km 같은 경우는 59데시벨로 거의 동일하고요. 3km 같은 경우도 지금 68데시벨로 거의 동일한데, 일단 어디까지나 스펙이기 때문에 또 직접 시동을 걸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온 하고. 와, 시동 잘 걸린다 이거. 자, 일단은 지금, 자, 요게 제 마이크인데요. 자, 요 지금 젠코 발전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혼다 발전기를 또 시동을 걸어서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자, 혼다 발전기도 온으로 하고요. 초코 밸브는 저희가 아까 전에 시동을 걸었다 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위에 숨구멍은 열어놨고요. 온으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혼다 발전기도 걸었는데, 자, 여기 제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봐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혼다 발전기가 살짝 조용한 느낌도 들으면서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각각 들려드렸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소음 측정기도 갖고 왔으니까 소음 측정기로도 각각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소음 측정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젠코 먼저. 자, 온 했고. 자, 자, 지금 보시면 83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스펙상에 59데시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발전기에 적혀있는 모든 스펙의 데시벨 소음은 이 발전기를 작동시킨 시점으로부터 7m, 여기서 측정을 했는 값을 스펙으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가까이서 측정했을 때가, 근데
제가 왜 가까이서 측정했냐면은 그래도 가장 소리가 쉽게 와닿는 위치에서 지금 측정을 하는 게 두 개를 비교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서 앞에 세는 거고요. 자, 젠코는 83dB. 자, 이번에는 혼다 발전기도 또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자, 혼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말하니까 또 올라가네. 혼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86에서 87을 왔다 갔다 걸었는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귀로 들었을 때는 비슷하거나 혼다가 살짝 진동은 큰데 소리는 작은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지금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혼다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뒤로 7m 떨어져서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똑같은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나무에서 저기 나무까지 똑같이 위치를 두고 혼다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지점을 대략 7m 떨어진 지점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설정을 했고 여기서 시동을 걸어서 저 위치에 가서 소음 측정기를 놔뒀을 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혼다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온으로 하시고. 자, 이게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요 위치에 놔두고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한 58 정도, 제가 목소리 내니까 올라가는데 58 정도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데시벨이 이 발전기를 켰는 상태에서 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는 값이 스펙으로 나오다 보니까 7m 정도 떨어지니까 지금 한 57, 58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끄고 다시 젠코 발전기도 시동을 걸어서 요 위치에 와서 제가 소음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젠코 발전기도 똑같이 요 위치에서 시동을 켜고 제가 저 위치에 가서 소음 측정기 얼마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젠코 발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59 정도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스펙이 이 발전기 시동을 켠 위치에서 7m 떨어진 위치에서의 스펙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갖다 댔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m 위치에 와보니까 혼다가 한 57에서 58 정도 나왔고 젠코가 지금 59 정도 나와서 1dB 정도 혼다가 또 약간 낮게 측정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이번에는 3kg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제 혼다 3kg를 여기 놔두고 맨 똑같은 위치에 가서 소음 측정기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다 됐고 이것도 키 타입이니까 자, 시동을 걸었고요. 야, 지금 3kg 같은 경우도 지금 56dB 정도 나옵니다. 56dB. 아, 아까 2kg보다 지금 체감상도 좀 더 조용한 느낌인데 바로 이어서 제가 젠코 발전기로도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맨 똑같은 위치에 젠코 3kg 발전기를 놓고요. 저 위치에 가서 제가 또 소음을 측정 한번 해볼게요. 64 정도 이제 나오는데요, 데시벨이. 64 정도가 나왔고 그래도 지금 스펙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스펙이 지금 68이었는데 64 정도면 괜찮게 나왔는 정도고, 근데 지금 3kg 같은 경우는 혼다가 아까 전에 57, 56 정도 나왔으니까 혼다보다는 조금 더 데시벨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소음 비교를 해봤는데요, 2kg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거나 아니면 가까이에서는 젠코가 조금 낮았는데 뒤로 많이 멀어지니까 이 소음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 3kg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근데 무슨 뭐 무기 같아요. 이게 엄청 무거워서 하는지 3kg는 인정하기 싫지만 혼다가 확실하게 한 5에서 6dB 정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3kg 같은 경우는 혼다가 조금 더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측정되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이 제품에 전기를 걸어서 썼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됐잖아요. 바로 한번
복습하면서 테스트를 할 겸 제품도 직접 걸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발전기를 젠코 2kg를 가져왔습니다. 젠코 2kg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전격 출력이 2000kVA이고요. 그리고 최대 출력은 2250kVA입니다. 근데 자, 전격 출력을 기준으로 자,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이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는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이니까 역률인 0.8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라인더를 쓸 때는 얘가 지금 2000kVA라는 전격 출력을 내지만 0.8을 곱해서 1600W의 전기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지금 제품을 봤더니 750W입니다. 근데 그라인더는 기동 부하 배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2니까 1500W, 1600W 이거보다 낮으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걸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었고요. 자, 시동을 걸고 콘센트에 꽂고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금방 이 소리 들으셨어요? 자, 이게 지금 에코 모드로 해놓으면은 얘가 지금 시동을 켜는 순간에 갑자기 전류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러닝으로 돌아가게 돼서 살짝 소리가 올라갔던 거고, 보통은 지금 이렇게 작동을 시킨 다음에 에코 모드를 끄고 최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러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라인더 돌려요. 그리고 나서 에코 모드로 바꿨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면은 그대로 에코 모드로 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지금 에코 모드에서 부하를 받아서 소리가 커졌다 낮아졌다가 반복이 되면은 에코 모드를 끄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2000kVA의 전격 출력을 내고 있고 그라인더가 750W라서 그라인더는 기동 부하 배수 2를 곱해서 1500W일 거고, 얘는 지금 역률인 0.8을 곱해서 1600W의 전기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500W의 전기 드릴을 꽂으면 이 과정 네가 말한 것처럼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지금 두 개 다 돌아가죠. 두 개 다 당연히 돌아가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공회전을 했을 때 돌아간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동 부하 배수라는 걸 참고하지 않고 두 개 꼽아서 500W, 750W, 1250W니까 아까 전에 역률인 0.8을 곱해서 1600W의 전기가 나오는 곳에 꽂아서 작동이 된다고 쓰면 될 것 같지만, 기동 부하 배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발전기가 바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발전기를 마주하더라도 지금 제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제품들을 꼽아서 쓸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림으로써. 그래서 지금 발전기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kg에다가 이렇게 지금 무부하 회전으로, 무부하 회전, 그러니까 지금 부하를 받지 않을 때 750, 500, 1250을 썼을 때 진짜 무난하게 잘 돌아갔거든요. 여기서 3kg에도 제가 작동을 시켜서 또 제품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3kg에다가도 지금 제품을 걸어서 사용해 볼 텐데, 근데 젠코 발전기 같은 경우는 3kg도 마찬가지고 4kg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바퀴도 달려 있고 이거 이동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3kg에다가도 제가 제품을 걸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자, 여기 놔뒀고요. 자, 3kg는 보시면 최대 출력이 4000kVA이고 전격 출력이 3600kVA입니다. 자, 보이시죠? 4000에 3600. 자, 이번엔 제가 전기를 많이 먹기로 소문난 이 지금 히터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비 전력이 1800W고요. 1800W.
그리고 이 친구는 855W입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2650W인데 지금 자 전격 출력이 3600이잖아요. 여기서 이 제품은 모터가 들어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9만 곱해도 돼요. 역류를. 그러면은 3600에 0.9를 곱하면 27에 3120W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의 제품은 지금 합치면 2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제가 꽂아서 최고의 열량을 발생하는 레버로 지금 맞춰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시고. 자, 첫 번째로. 요것도 마이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에코 모드를 킨 상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에코 모드는 일단 끄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작은 거 먼저 꽂았고요. 자, 강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오, 뜨뜻해진다. 오, 뜨뜻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거 또 제가 틀어볼게요. 야, 여기 지금 볼트 게이지가 달려있어서 지금 이 전압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옆에 이때도 제가 틀어볼게요. 전원은 들어왔고, 강! 지금 제가 둘 다 강으로 해놨고요. 오! 오, 뜨거워진다. 요, 빨갛게 달아올랐다. 여기도 지금 밑에는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800W 히터에 강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지금 아까 855W를 먹는 제품도 레버를 강으로 해놨고요. 지금 얘도 지금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실외에서도 와 이만큼 따뜻할 수 있으면 겨울에도 거뜬할 것 같고요. 와, 제가 이제 이렇게 3kg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3kg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격 전압 KVA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제품이 꽂히는지를 확인하고 저항성 부하를 받는 제품인지 유도성 부하를 받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전기를 계산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발전기를 좀 더 오래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캠핑하실 때 아니면 발전기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여기 야외에 나와서 뭔가 꼭 캠핑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전기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가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젠코라는 발전기를 통해서 제너레이터 코리아라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발전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혼다랑 제가 비교를 했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발전기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면 오래 사용하신 분들일수록 혼다 발전기가 최고다. 혼다 발전기를 아직 아무도 못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다랑 딱 비교를 해봤는 거였고 2kg 같은 경우는 딱 보셔서도 느끼셨겠지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했고요. 3kg는 아무래도 혼다 제품이 조금 더 크고 묵직하게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혼다가 젠코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낮았고요. 근데 가격이요, 혼다 2kg를 살려면 100만원 중후반에 가 있습니다. 금액이 2kg 기준. 근데 지금 젠코 발전기 2kg는 60만원입니다 60만원.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kg를 똑같이 사용해 봤을 때 이 정도 성능이면은 정말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3k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혼다 3kg가 지금 거의 300만원에 가까이 가 있는데 지금 젠코 발전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원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지금 3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출력 그리고 이 정도 소음 차이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 코리아라는 이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또 한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밖에 나와서 발전기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AS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기본적으로 또 무상 AS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착불로 보내주시면 또 선불로, 요즘은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불로 보내고 착불로 날아오면은 아무리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 이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착불로 보내주시면 되고 선불로 보내주신다는 게 참 진짜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로 캠핑철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선거철도 앞에 다가왔는데, 선거철 때문이든 아니면 노점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이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발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발전기 사용 방법, 발전기 시동 거는 방법, 발전기에 걸 수 있는 출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밤낮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시더라도 항상 감기 조심하셔서 안전 캠핑이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항상 캠핑을 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젠코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지금 캠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발전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와, 이게 지금 2kg 하나, 3kg 하나, 1kg 하나를 한 분께, 세 분께, 총 세 분께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이 본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이 제품을 써보신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이 행위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면 사용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요 오일 주입구 뚜껑을 열시고요. 자, 이렇게 꼭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하이 표시가 있고 로우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눈금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3kg, 4kg 같은 경우는 여기 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엔진오일을 다 보면 딱 맞도록 되어 있고요. 2kg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면 딱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부으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 지금 눈금 표시로. 그리고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포사이클 같은 경우는 예초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엔진오일을 주입하면 눈으로 봤을 때 끝에 내 눈에 엔진오일이 벌려서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딱 된다라는 이런 또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깔때기를 꽂아주시고 여기에다가 부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딱까딱 했을 때 지금 끝에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직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하고 엔진 오일이 아직까지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이 없는데 좀 더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 지금 거의 한 통 다 넣었는데 요 끝에 보시면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살짝 나와 있죠. 요 끝에 라운드 진 부분에. 아니면은 요 지금 처음에 들어있던 요 지금 체크를 닦아서 넣었다가 뺐을 때 여기 지금 하이선까지 묻어 나오면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꽂아서 뺐다가 하이선까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엔진오일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능숙하게 오래 쓰신 분들은 여기 넣다 보면은 끝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만 되면 된다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요 눈금으로 보셔도 되고, 자, 요렇게 엔진오일 넣고 나서 마개를 덮어줍니다. 돌려서 오른쪽으로. 진짜로 제가 매번 늘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발전기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방법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발전기를 다 사용하고 나면요, 만약에 다음 철까지, 다음에까지 안 쓰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휘발유를 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두는 행위를 한두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관을 해도 되는데,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휘발유를 다 비워내고 시동을 걸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한 행위를 한 두 번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 지금 어떤 발전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쪽에 이 커버를 여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을 넣는 쪽에 커버를 벗기시면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호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다 쓰고 나서 시동을 다 태우더라도 아직 펌프에 연료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라이버로 좀 푸세요. 왼쪽으로. 자 열면은 여기서 남아 있는 휘발유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지그시 오른쪽으로 딱 잠궈서 더 이상 안 돌아갈 정도까지 딱 잠궈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다음 차례도 시동을 걸 때 무리 없이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2kg는 이렇게만 해주고 딱 보관하시면 되는데, 3kg, 4kg 같이 이렇게 시동 버튼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는 이렇게 전원선을 요거를 분리시켜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전이 안 돼서 다음 차례 시동을 걸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엔진 오일은 이제 100시간 기준,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100시간이 되었을 기준으로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기간으로 보신다면 6개월에서 7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환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